오늘 먹은 음식은 청량 다방 떡볶이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바로 먹방 시작으로 하겠습니다. 여기에 먹습니다. 오빠 모자라면 말해라. 아니다, 유리가 모자라면 말해라. 내가 더 덜어줄게. 튀김 맞아. 튀김 챙겨가야 되는데. 이따가. 난 떡볶이가 이렇게 온 데가 처음이에요. 좀 끊어 먹으래. 끊어 먹는 거예요? 이거 파. 파는 요 국물에 비벼야겠다, 이렇게. 이거 그러면은 가위 들고 와서 유리떡도 이렇다 이가? 잘라줄까? 괜찮은데? 저는 끊어서 먹도록 할게요, 그러면은. 그거 파 아니고 깻잎 아니야? 깻잎이랑 밑에 파도 있어요. 파채도 같이 있어. 아, 맞네. 엽떡보다 덜 맵고 달달한 게 맛있어요. 끊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다 근데. 맛있다. 양념이 맛있어요. 유리 새우. 오빠 뭐라? 두 개야. 뭐 먹을래? 새우가 분리된 게 있고 아까 일체형이 있는데 괜찮나? 뭐 먹을래? 일단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먼저 저는 뭐 제 거 먹도록 할게요.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면 된다. 두 개 다 사이즈 비슷해요, 여러분. 입 깨물어가지고. 나는 분리된 거 먹을게. 오빠야, 하나 먹는 게 낫지 않아? 비주얼적으로. 아닌가?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. 이게 분리된 거야? 이렇게 꼬리. 아, 분리된 거 먹지 뭐. 젓가락 좀 줘. 단호박도 하나 먹고, 고구마 하나 먹고, 만두 하나 먹고, 김도 하나 딱 먹고. 대단하다. 이거 입 다물어. 이제 다 제가 먹으면 됩니다. 후식이 한번 쓰다듬을까요? 아따님 고마워요. 고양이 두 마리 키워요. 여러분, 제가 좀 보기보다 생각으로 식탐이 없어요. 요즘은 두고 많게요.
근데 무슨 말했지? 식탐이 없어요. 저 좀 있다 아이가? 어 식탐 좀 있다. 아 진짜? 어. 끊어 먹어야지. 좀 죄송합니다. 제가 식탐이 많아요. 미안해요. 아, 맛있어. 저 식탐 왕입니다, 여러분. 유리 긴 말이 내 먹어도 되나? 고구마랑 뒷말 바꾸자. 싫어. 뭐 떨어졌는데? 내가 먹을게 그거. 간장 있어요. 간장 있는데 떡볶이 국물이 더 좋아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안 빼서 먹도록 할게요. 맞아, 유리 먹는 거 어떻게 빼와서 먹어요. 그럼 안 돼. 유리 혹시 더 먹고 싶으면 얘기해리. 대한탕 너무 많다. 아, 마이크에 소리 들려드릴까요? 잠시만요. 이렇게 해야 더 잘 들리겠다. 진작에 위치를 옮길걸. 와, 면 안 먹어도 돼? 나나? 응? 면 안 먹어도 돼? 혹시 면 다 먹었나? 면 좀에만 더. 유리 떡 좀 가갈래? 나 떡 하나 있었다. 아 진짜? 나는 떡이 많고 면이 없더라. 떡 하나만 가져갈게. 이게 떡 하나가 길다 유리야. 그럼 유리 떡 아껴 먹겠다. 유리야 왜 면을 안 주는데? 다 줬는데. 아니다 안 줬다. 다 줬다. 아닌데 면이 없는데? 다 먹어놓고. 그랬구나. 여기 새우튀김이 하나, 두 개 있는 것 같다. 오빠 놀아. 어. 아 근데 내 너무 많이 먹은 거 아이가? 유리 먹어도 되는데. 그러면서 잘 먹는. 오징어 튀김이자. 그러면서 잘 먹네 오빠야. 오징어 튀김이다. 오징어 튀김. 진짜? 고구마 먹을래? 아니. 유리야 동그란 튀김도 있다. 고구마 왜 안 먹어? 응? 고구마 왜 안 먹어? 난 고구마보다 딴 걸 더 좋아한다. 메추리알 아니에요. 메추리알 아니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맛있어요.
여기 양 진짜 많아요. 나 만두 먹을래? 벌써 배부를 것 같아. 근데 유리한테 만두 하나 주고 내 만두 두 개 있다. 이제 보니까 튀김 내가 더 많았었네. 뭔데? 그거 뭐야? 고추튀김. 이거 반반 할래? 오빠 먹어라. 왜? 유리 고추튀김 안 먹어도 되나? 고추튀김 완전 짱 맛있는데. 진짜 저는 튀김 중에서 고추튀김 제일 좋아해요. 고추튀김 진짜 맛있어. 처음에 감자같이 생겼더만. 나는 단호박이랑 오징어가 제일 좋아. 진짜? 근데 유리한테 단호박 하나. 너 줬다. 단호박은 하나밖에 없네. 근데 내 단호박을 나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. 아, 김말이도 맛있죠. 옛날에 요즘 그 옛날에는 김말이 안에 밥 넣은 거 혹시 아시나요? 원래 김말이가 안에 당면 넣는 건데 밥 넣은 김말이가 있었었어 옛날에.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거. 밥을 넣어. 김말이 안에 밥 넣으면 진짜 짱이다 유리야. 이제 브금을 안 틀어요. 아, 김밥 튀김이래. 아이 쫄딱하네. 김밥튀김 진짜 맛있지. 왜 저래? 또 저기서 온다. 저기 귀신 있나? 아, 그런 말 하지 마. 내 잠 못 잔다. 아 진짜 그런 말 하지 마. 저는 잠 못 잔다 네. 아니 맨날 저기 가서 울어요. 무서워. 왜 저러지? 왜 저기서만 울지? 맛있다 근데. 순대 좀 더 먹을래? 떡 좀 더 먹을래? 아, 걔 안 나? 여기 순대 많아. 그러니까? 여기 떡이 길어요. 맛있어. 국물이 진짜 달짝지근해가지고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여기다가? 제 술먹방은 따로 아프리카에서 녹화 아니에요. 집에서 혼자 녹화해요. 와, 새우가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용 같아요. 막 휘었어. 새우 맛있어. 앉아. 되게 튼실해. 튀김 옷이. 와.
일단 머리는 살짝 맛있어. 이게 뭐지? 튀김옷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튀김옷이 있는데 뭔가 새우 위에 뭔가 더 있나 봐. 그러니까 그게 튀김옷이야. 너무 두꺼워. 그래서 뭔가 새우의 고유의 맛이 안 나. 뭔가. 역시 새우 전문가 고유리. 그건 아니고 오빠야. 근데 오빠 머리도 먹나? 새우 머리. 안 먹나 유리? 이거 못 먹겠던데. 그거 튀긴 거라서 살짝만 무봐. 그냥 다시 먹으면 돼. 새우 위에다가 찹쌀 가루를 한대. 그건 같다. 튀김치고는 좀 바삭함이 없었다 그래야 되나? 너무 좋다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와, 단무지가 교묘하게 숨어 있었네. 안 먹었어? 단무지 줄까 유리? 단무지 좀 먹을래? 아 진짜? 아 그럼 안 돼. 밥 비우면은 옆에서 혼날 것 같아요. 맞지 유리야? 밥 비우면 혼나지. 그렇다고 합니다. 유리 그 국물 있다 이거. 안 돼. 여기다 밥 넣고 김치 넣고. 김가루 딱 넣으면은 와 진짜 맛있겠다. 거기 이제 마지막 참기름 한 바퀴 샥 돌려주면은 끝났어. 김치 있나? 가왔나? 가왔다. 나도 먹고 싶으니까. 유리 이어 떨어줄까? 아 그 다 덜고 하게? 국물이랑 요 파만 있으면 되거든. 근데 유리 오뎅 싫어하잖아. 오빠가 오뎅 먹는 게 어떤데? 오빠 오뎅 좋아하잖아. 아 나는 뭐 다 먹지. 너 진짜 많이 했는데? 잠깐. 아 잠깐 내 김가루 뿌려줄까? 맛 어떤지 봐봐. 김치 볶음밥 비주얼인데? 아, 나 순간 말이 없길래 뭐지? 맛이 이상한가? 이 생각했다. 맛있다. 아, 진짜? 김가루 좀 뿌려줄까? 난 안 뿌려줘. 난 김가루 좀 해만 뿌려가 뭐야지. 안 비볐으면 울었을 듯. 여러분,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식욕이 많진 않아요. 많아. 적당한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많습니다. 아니. 난 좀 해만 뿌릴까? 왜? 나 오빠한테 넘어가. 왜? 유리님 밥 볶지 말라더니 김가루까지 뿌리심. 요 소스가 달달하니 좋아가지고 이 김치랑 같이 볶아 먹으면은 아 정말 막 맛있어.
왜? 먹고 있다. 아, 집에 진짜 치즈 좀 사놔야겠다. 치즈가 너무 맛있다. 와, 근데 진짜 배부른데? 오빠 배 안 부르나? 배부르다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밥에 볶아 먹으면 진짜 좋아요. 아, 나도 식재료, 식자재 마트 그런 데서 치즈 좀 사놔야겠어. 옆에 바사삭 소리 너무 커가지고 내 처음에 유리 혼자 깍두기 먹나 이 생각했다. 혼자 뭐 다 뿌라먹는 게 안나?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여기 배달돼요. 여기 배달시켜 먹은 거예요 오늘. 만두가 너무 딱딱해. 이거 좀 돌만두야. 물 좀. 진짜 딱딱한데? 여기 진짜 양념이 달짝지근하게 좋아가지고 와, 마지막에 밥 볶아 먹으면 딱이요. 여기가 이거 봐. 뭔데 이거? 먹을 수 있는 거가? 만두 속까지 아주 잘 튀겼네. 아, 와 진짜 이거 물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어 진짜. 만두 속에 있는 당면이 세상에 당면의 힘으로 지금 이 이게 지금 나도 못 먹겠어. 너무 딱딱해. 진짜 너무 딱딱해. 진짜 대박 딱딱해. 오빠 먹을 거야? 못 먹겠지? 어? 진짜 너무 딱딱해 이거. 못 먹겠어. 이거 약간 복불복 잘못 걸린 기분이네. 어 맞아. 근데 볶은 거 맛있긴 진짜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볶았어? 일단 다 먹고 말해, 다 먹고 말해. 맛있으면 됐지. 떡볶이 국물은 좀 많이 달기 때문에 김치나 김 같은 약간 짭조름한 걸 섞어줘야 맛있게 잘 볶을 수 있어요. 국물에 밥만 하면 좀 별로예요. 여러분 저 잘생겼습니다. 남자답게 먹죠. 정우성 닮았대. 응? 감동. 안티 아니야 이 사람? 등에서 칼 꽂은 거 같아 지금. 이게 막 그런 느낌인가? 잘생겼네.
묘해요. 취소됐대. 뭐가? 오빠 그 산 거. 뭘 사? 시디. 유들. 유들 유들님 아 유들 야들님 고마워요. 아, 근데 이번에 스타 샀는데 스타 크래프트 디지털로 샀다가 컴플리트 100으로 다시 샀어. 말을 하라고 유리야. 빵빵끝 빠이빠이 빠이빠이 생기 손가락에 양념 묻어가지고.